지금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배 모범은 주일에 할 일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 이날 남은 시간은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 문답을 교수하며 종교상 담화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며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세요. 우리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양육 모임에 참석을 하고 목자 모임에 참석을 하고 또 이제 목장을 하고 초원지기 모임 등 아침 새벽에 나와서 밤중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종교상 담화를 하지 않을까요? 그죠? 예. 가르치며 전도하며 끊임없이 또 병문안을 가고 위로하고 신방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들 교회 성도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의 명령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될 것인데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안식일을 안 지키는 분들도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그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제적 풍요가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성벽 낙성식을 하고 느헤미야가 바사에 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1조 신앙이 희미해지고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장사를 합니다. 이상하죠? 성벽이 지어졌는데 사람들은 신앙이 희미해진 거예요. 예. 출애굽기 20장 10절의 율법은 안식일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백성뿐 아니라 종들 육축 자신의 손님인 나그네도 포함되어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중수돼서 성전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아지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돈 벌 기회를 여기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았어요. 자, 지금도 교회가 커지면 교회에 장사를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의 느헤미야가 내가 본즉 느헤미야가 이것을 인식했습니다. 늘 지체들의 영적 상태를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일에 11조를 안해서 막 사람들을 독려했잖아요. 예, 그때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예,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또 보니 안식일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중수하고 나면 성전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판교채플도 우상이 될 수가 있죠. 성벽을 짓고 나면 사람들이 도려 믿음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십이 정권과 결탁하고 있으니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무리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가 또 나옵니다. 내가 보니 1구절하고 하니까 그날에 내가 경계했대요. 즉각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미 관행이 된 사실이니까 그냥 놔두자고 했으면 이 공동체는 가망 없는 공동체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알게 된 문제라면 그날에 오늘이 고칠 시간입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몰랐다 해도 오늘 알았다면 오늘이 고칠 시간입니다.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지금 안식일을 범하는데 이 화려한 두로 사람의 깊이 개입이 됐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이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세상 방식대로 그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장사한 것은
그들 나름대로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동안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고, 예, 그것을 아주 넘어서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7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부유층인 귀인들이 앞장서서 두로의 화려한 상품들을 마음대로 사니까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갑니다. 15절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음식물을 팔았다면 26절은 부자들의 경제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 만족을 얻습니다. 잘 짜여진 이 조직에서 성공하는 것이 가정을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직장을 옮겨 다닙니다.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생을 하면서 돈을 번다고 하면서 안식일에도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15절에 가난한 사람들은 생계 때문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16절의 두로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는 자들이 이성에 거하며 장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 먹고 못 살던 유다 자손들이 두로 사람이 화려한 물건들을 보고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두로 사람들을 전도하기는커녕 유다 귀인들이 먼저 가서 그들의 물품을 막 사고 이러니까 당연히 백성이 따라갑니다.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결탁을 하니까 백성들은 뭐 따라가려고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어떤 모범을 보이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17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야가 가난한 사람들은 경계했어요. 근데 부자들은 꾸짖었습니다. 이거 다 거꾸로 하죠. 부자들을 꾸짖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백성들이 본이 되어야 하기에 너희가 악을 행한다고 꾸짖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있어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악이라고 꾸짖는 사람이 느헤미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일에 일부 새벽 예배 드리고 골프장에 가는 장로와 또 안수 집사들이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경홀히 여기면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일에 놀러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꾸짖어야 할 악입니다. 예. 출애굽기 31장 14절에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다 같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을 어기는 거는요, 이 구약에서 말도 못하게 무섭게 이렇게 돌로 쳐죽일, 그냥 돌로 죽일죄도 아니고 이렇게 돌로 정말 이게 죽일죄라고 합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는 아이들이 몇백 달러짜리 운동화를 신고 컴퓨터와 또 뭐 개인 자가용을 갖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부모가 사다 주는 번쩍거리는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증오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잘 먹이고 좋은 학교에 보낸다고 아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사랑으로 키워야 합니다. 부모가 끼고 살면서 같이 뒹굴어야 하는데 이것이 힘듭니다. 또 사랑한다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무관심하고 돈에 집착하는 부모가 돈으로 아이를 키웁니다. 잘못된 가치관으로 잘못된 훈계를 하고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가치관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자녀를 교육해도 자녀를 망치게 됩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분위기 아래서 남부럽지 않게 컸지만 부모님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만 함께 교회에 가고 나머지 주일에는 아이들만 교회 가라고 했답니다. 그래도 가라고 했다는 게 어디예요, 그죠? 근데 굉장히 교양 있고, 그래도 이렇게 문희는 아마 크리스찬이신 것 같아요. 예, 크리스마스 부활절에는 왔다고 하니까. 비싼 사립학교와 교회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 해주리라 여겼겠지만, 청년 눈에 비친 어머니는 규칙이나 벌을 정당할 때에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도 아이들을 가장 유명한 사립학교에 집어넣고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송구영신 예배만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예. 술을 마시고 와서 잤어요, 그냥. 예. 또 출석했다고 쳐줄게요. 예. 그리고 그 늘 아이들이 우선이라고, 그리고 늘 외식을 하고, 또 겨울이면 스키도 데리고 가고 했지만,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악이었습니다. 아이를 최우선으로 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외식을 시켜주고 또 직장을 위해서 몇십 군데를 일자리를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서로 물질을 탐하고 장사를 하고, 성도들끼리는 누가 부자인가, 어떤 집이랑 친해져야 우리에게 유익을 줄까 재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고 장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십일조 할 돈이 아까운 사람이 주일 장사를 안 하기가 쉽겠습니까? 결국 모든 문제의 중심에 돈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풍요가 안식이 아닙니다. 처자식을 위해서라고 안식일을 어기며 돈을 벌어도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안식이 없습니다. 이 장로님 아들의 명색이 모태신앙인 남편은 주일을 지키지 않고 병원 진료를 했습니다. 주일은 지역 주민들이 쉬는 날이니 병원에 찾아올 수 있다고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 여기저기 예수 믿는 표시를 해놓고 딱 들어가면 찬송가가 탁 나오고, 그렇고는 그렇게 병원에서 예수 믿는 냄새가 쫙 나게 해놓고는, 그리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교회에 보내고 아이들에게도 헌금도 주면서, 저에게도 가끔 주면서, 예, 자기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는 참석을 하니까 스스로 별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주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는 또 주일에 아기를 받아주니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캐싸면서, 예, 또 목사님 사모님이 와서 애를 낳는데 누가 받아주냐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합리화도 됐을 것입니다. 유다의 귀인들도 두로와 무역을 하면서 나는 보기만 했어, 물건은 저 사람들이 가지고 왔어, 결제는 주중에 했어, 난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어 하고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남편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악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안식일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들까지 안식일을 범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재물도 시간도 도적질하고 드리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결국은 윤리적인 범죄까지 가서 낙태 수술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영아원에는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십일조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낙태 수술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안식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 안식일을 범하고 일에 매달려 있는 동안 자녀들이 가정에서 멀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주일을 범함으로 다른 사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한다는 걸 무서운 경고로 봤습니까? 두 번째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진노와 재앙이 임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이 첫 안식일 가르침은 창세기 2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새 나라를 이루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중 넷째 계명으로 또 출애굽기 10장 8장에 8절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40여 년이 지난 후 가나안 입국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십계명이 주어질 때 신명기 5장 13절에 16절에 안식일 계명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종되었던 땅에서 편팔로 인도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창세기부터 주어주신 이 안식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쉬게 해주시려고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게 하시는 이 삶의 윤례를 얻을 안식일 규례를 주셨습니다. 나그네 남녀정 육축들까지 하루를 쉬게 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키지 않았죠.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가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성전이 불탄다고 그 목이 터져라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성을 삼키리라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섭게 경고하셔도 오늘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콧방귀를 낍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예. 귀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결국은 불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경에는 말씀하시고 이룬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욱 심한 진노가 임해서 그토록 안전하다 믿었던 예루살렘이 불사름을 당했습니다. 뭐라고요? 그토록 안전하다 믿었던 예루살렘이 불사름을 당했습니다. 우리 곁에도 이렇게 불사름을 당하기까지 기다려야 할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해도 듣지 않던 남편이었습니다. 11조 할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다고,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있으면 환자 한 사람 더 보겠다고 이러면서 한국의 교계를 앞장서서 비판하던 남편이었습니다. 부모 형제에게는 돈으로 인심을 팍팍 썼지만 잘못된 가치관으로 도운 것이기에 모두가 남편을 어려워하기만 했습니다. 자기 의가 넘쳐서 큰소리치고 있었지만 그에게 안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근면함으로 지위와 재물을 얻어도 모든 것을 자기 소견대로 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 없던 남편은 낙태 수술의 괴로움을 오늘 말씀처럼 술틀을 밟으면서 풀었습니다. 그 모든 걸 술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원에 헌금을 하고 부자에게는 그렇게 적개심을 품으면서, 예, 부자가 부자에게 적개심을 품으니까 굉장히 의로워 보이잖아요. 예, 그냥 입만 열면 부자를 욕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하면서, 예, 얼마나 병원에서도 멋있는 선생님으로 통했겠습니까? 그래서 의로운 행위로 모든 것을 풀고자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그리도 잘 되던 남편 병원 주변에 다른 큰 병원이 들어섰고 환자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예, 평생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모든 것이 잘 되던 남편은
지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했습니다. 안 된 것이라고는 없던 남편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남자는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무슨 병원을 세를 들어 있는 것도 아닌데 조금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이 몇 달 만에 이 급격히, 예,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예, 그렇게 완벽주의자인 이 남편이 우리나라에 간염 보균자가 많다고, 간염 걸릴지 모른다고 한 달에 한 번씩 감기는 검사를 꼬박꼬박 했는데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몇 달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의술에 삼킨 바가 되어서 정말 하루 만에 급성 간암으로 쓰러졌습니다. 안식일, 바로 이 주일 성수를 하는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던 주일 오전 10시에 뇌사 상태에 들어가서 그날 12시에 주일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죽음 직전에 남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가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이 십일조도 안 하고 안식일도 안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세상 떠나버리면 어쩌겠습니까? 정말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한 것을 발견했어요. 예, 계속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들 안식일 안 지키는 게 얼마나 돌로 쳐 죽일 죄인 줄 아셨죠? 돌로 쳐 죽일 죄예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저런 언어를 쓰실 수가 있을까? 교양 있는 분이.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저는 성경이 가장 교양 있는 언어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언약의 자손임을 잊고 산다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이 잘못해서 벌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재밌는 설교를 하는데 주무시면 안 돼요. 얼마나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세상 모르고 자는 분이 한 3명쯤 계시네요, 지금. 그래도 주무세요. 예, 계속 주무시네요. 예. 마지막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어도 그의 인생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돈을 벌고 가족을 챙기고 그랬지만 정작 본인은 안식 없이 살다가 떠난 것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는 바람을 피려고 돈 번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진짜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주일날 병원 문을 열었을까요?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돈 번 돈을, 예, 그냥 그 몇 달 만에 싹 쓸어가 버리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온 인생의 모든 것인 생명을 그냥 쓸어버리셨어요. 예, 생명을 걷어가셨어요.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그 시간에 병원 열었다고 그 시간에 딱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예, 우리 남편은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그렇게 주일날까지 병원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살다가 안식 없이 살다가 떠난 것이 너무 저는 안타깝습니다. 30년이 가깝게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신다고 여러분 이 마음으로 남편의 간증을 해도 오늘도 주무시는 분이 지금 계시는 것처럼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 간증에서 제가 교회를 해서 이 간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간질을 30여 년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 어느 날 재앙이 임하리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부디 저의 간증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으시고 안식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 안타까움으로 11조 설교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보세요. 쉬지 않고 일하는 나의 수고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헛된 수고로 안식일을 범하다가 더욱 심한 진노의 재앙을 경험한 간증이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망하고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로 인해 가족의 구원도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재앙의 진노임을 알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그러므로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9절부터입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정말 느헤미야가 너무 원색적으로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을 막습니다.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요? 안식일에 쉬게 하고 복 주시려는 것이 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6일 동안 일했으니까 피곤하니까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에서 안식은 거룩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은 일곱째 날에 복 주셨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가치관에서부터 안식이 출발을 한다는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종로로 타다가 나중에 사망을 월급으로 받았다 이거죠. 주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안식인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내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지는 것이 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은 예수님과 연관이 되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짐 지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복 주려고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복 받기를 바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식은 거룩이고 거룩은 구별입니다. 재물도 시간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고백으로 재물의 시간 11조와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안식일 계명이 축복인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예.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한 주일의 끝날인 토요일을 안식으로 지켰는데 신약시대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한 주의 첫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다음 첫날입니다. 성도에게는 육을 입고 태어난 첫 번째 출생보다 복음으로 거듭난 중생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 이전 계명을 폐하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할례가 세례가 되고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성찬 예식이 되듯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서 주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지금의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구원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사랑이 늘 생생히 살아있게 만드는 날입니다. 주일 성수에 한 주일의 성패가 걸려 있습니다. 신앙의 축복이 걸려 있는 이유가 구원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11조도 하셔야 되지만 안식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이 안식장이에요.
거기 유명한 그 12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곳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안식은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말씀이 찔러 쪼개는 것이라고 합니다. 안식은 자기 죄에 대해 찔림받고 아파하면서 단단하던 마음이 무너져가고 물렁해져가면서 다른 사람의 굳은 마음까지 물렁해진 나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 맞춰가는 거예요. 내용과 형식이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본질을 붙잡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오늘 성문을 닫고 물건을 파는 자가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려면 토요일부터 문을 닫고 준비해야 합니다. 술도 안 먹어야 하고 못 먹게 해야 되고 텔레비전도 저녁 늦게까지 보지 않아야 합니다. 토요일 날은 야구 보는 날이고 영화 보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까지 보다가 여기 와서 좋으니까 이 중요한 말씀에 졸고 계시잖아요. 어떤 목자님이 그러셨는데 그 목자님은 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 닫아야 할 성문이 많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만큼 세상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깁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문을 폐쇄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를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생명의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정말 즐겁게 안식할 날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율법적인 짐을 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 전날인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나요? 정말 깊이 나눠보세요. 술과 음란과 시끄러운 세상 문화에 문을 닫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헌물을 준비합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일주일간 삼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넷째, 여기 또 저 거룩한 지도자가 안식일을 지키게 합니다. 역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예,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역시 날마다 레위가 회개하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11조와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라고 느헤미야가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나를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것도 나를 기억하시라고. 본래 성문 지키는 것은 레위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자 자신의 종자들로 이걸 감당하게 했어요. 항상 안식의 의미는 정결과 거룩입니다. 사업과 장사를 하려고 교회 오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면은 느헤미야를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 목사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어떻게 11조 설교를 할 수 있나 이러더라고요. 예. 그것도 막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11조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이 세상에 있다니 그러면서 얼마나 또 그냥 저한테 그 비난에 제가 직면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지 않으면 하지 못할 개혁입니다. 11조 신앙, 안식일 신앙 지키게 하려면 레위가 몸을 정결케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 11조는 최소한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으로 가면서 온몸이 너희가 드릴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10의 2조, 3조 시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몸을 다 받기를 원하신다 이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드리려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얼마나 맹렬한 거부감이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우리 남편을 보면서 그거를 너무나 봤습니다. 예, 똑같이 장로 아들 딸인데 예, 정말 구원받지 않으면 조용만 우리 남편 돈에 무서운 사람인데 주일에 문까지 병원 문까지 열어놓는데 돈돈 하다가 돈 다 뺏기고 생명까지 가져갔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이끄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원어로 나를 측은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느헤미야도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중심 잡는 그한 사람이 바로 레위고 지도자입니다. 저 역시 남편이 무서웠고 갈등도 많았어요. 남편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절망도 됐어요. 우리 남편이 바람 좀 펴주면 그거는 그냥 변할 것 같아요. 바람만 펴주면 내가 딱 용서하고 교회 나오면 다 용서해 줄게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안 해. 그러니까 내가 그 바람 펴서는 전혀 그것이 나한테는 고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또 바람 고난이 안 와요. 예, 정말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거 저 필 저기 행할 고난이 바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진짜 여러 가지 행위적으로도 의로우니까 또 이 사람 장로 아들이니까 당체 변할 것 같지 않은 어떻게 해야지 변화될지 행위도 나보다 앞서가고 이러니까 절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레위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정결코자 했고 저의 죄를 하나님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무섭게 해도 주의를 꼭 지키고 왜냐하면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장로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또 그래서 이제 더욱더 전 11조 열심히 드렸어요. 천년적에 반주를 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주의를 꼭 지키게 하셔서 습관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핍박을 받을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생명까지 내놓고 가는 판인데 제가 아까운 게 뭐가 있겠어요? 구원이 안 되어도 나를 생각하면서 아 우리 부인하면 예수 믿고 나와서 이제 예수 잘 믿으라고 나만 생각하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부모 형제에게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어떤 때는 구원을 위해서 가지 주어진 것을 10에 10조 한 적도 있고 끊임없이 구원의 표정을 지어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11조 안식일 안 지켰던 남편도 구원되게 하셨어요. 그날 남편이 간 날 에스겔 우리 18장서부터 인도 안 받는데 그 남편의 죄악상 중에서 20장에 안식일을 더럽혔으나 삶을 얻을 안식일 규례를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잘 먹고 잘 사니까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걸로 도배가 돼 있어요. 에스겔 20장에서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광야에서 분노를 쏟아서 멸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를 아껴서 아주 없이하지 아니했다.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다 이거예요. 아주 없이하지는 아니하였다.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그냥 그 내용이 수도 없이 나오고 저는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느헤미야가 나를 아끼시옵소서 정말 저를 아껴서 아껴보아 우리 남편을 멸하지 아니했다는 생각에 각자 집에 이 레위에서 중심 잡는 한 사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점점 예. 저는 더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남편이 돈을 안 주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살 때는 멋진 차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부가 된 지금에 점점 저에게 11조를 더 많이 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식구들이 주일 성수를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안식 있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신 그 이유는 정말 그 옛날에 이렇게 정말 생명을 내놓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까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열매를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가족들 때문에 주의를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핍박과 원망을 받더라도 내가 중심을 잡고 11조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가족들도 복되게 하는 길임을 믿습니까? 너희도 주의를 지키라고 가르쳐서가 아니라 거룩한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먼저 지키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의를 지키고 회개의 정결례를 행하며 가족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결혼정보회사의 커플 매니저로 일하는 집사님이 성문을 닫는 대단한 적용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회원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하면서 환상적인 조건을 제시해왔어요. 본인이 몰디브에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클래스에 비행기 티켓까지 포함해서 몰디브 리조트에서 휴양하게 해준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집사님의 수입으로는 평생 꿈도 못 꿔볼 몰디브 여행을 아들의 대학 입학 선물로 삼기로 하고 신바람이 나서 아이들의 여권을 만들고 목자님도 모시고 간다고 수속을 했습니다. 여름 옷까지 사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행 일정이 잡혔는데 날짜가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갔겠지만 말씀을 듣고 변화된 집사님에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행 일정에 주일이 끼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3대째 모태신앙이고 어머니는 새벽기도 다녀오시다가 소천하신 믿음의 어머니인데 내가 노느라고 주일을 빼먹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날짜에는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결국 몰디브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낙심했지만 집사님에게는 몰디브 리조트가 아니라 주일 예배와 양육이 있는 이곳이 휴식이고 안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분해가지고 미쳤구나 이런 분이 또 얼마나 다 웃으시는 분들이 그렇잖아. 감론을 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목장에서 나눠보세요. 이때 포기할 사람과 안 포기할 사람 손들어 보시라고. 그러나 전적으로 이분의 믿음입니다. 옳고 그르고는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까운 생각이 들겠지만 휴양주의 유혹이라는 성문을 닫고 안식일을 지키려는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의 몰디브 리조트가 주는 평안함은 길어야 며칠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임으로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율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우리 모든 것을 인색하지 마세요. 11조도 세전이냐 세우냐로 따질 때가 있고 또 정확하게 액수가 끝이 안 떨어질 때 올림이냐 내림이냐 이러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98,720원 11조를 내면은 인심 좀 쓰셔서 몇백 원 올려서 20만 원으로 할 것이지 정확하게 한다고 198,720원 조금 넉넉하게 인심을 쓰시면 수천 대의 축복이 오지 않을까요? 조공동체 고백입니다. 세 자녀를 둔 아버지와 재혼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선천성 고관절 탈구라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 아버지와 권사 어머니 가정이었지만 이복 언니와의 갈등, 아버지의 외도와 혈기, 동생들의 반복적인 이혼과 재혼 등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해서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은행에 취직해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동가 교양이 있어 보이는 우아한 남편이 불신자였지만 앞으로 교회 다닌다는 약속을 했기에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에서 딸과 아들을 연이어 낳고 남편은 승진하고 저 역시 다시 회사에 다니며 행복이란 이런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녀만 잘 키우면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강남 엄마로 조기 교육과 정보 수집에 열을 올렸습니다. 자녀의 허점을 용납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확신에 차서 남편의 성공과 자녀의 성공, 경제적 풍요를 위해 온 가족을 몰아갔습니다. 교회를 나가면서도 주일 예배는 의례 지각하고 성의 없이 헌금을 드렸고 당연히 11조는 안 하고 예배만 끝나면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자녀들을 학원으로 내몰았습니다. 수련회나 주일학교 보내는 시간은 너무 아깝고 휴가와 골프, 아이들을 학원 시간에만 집착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게 된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무실을 차려서 큰 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거기에 60평 아파트에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당첨되면서 승승장구는 이 집의 언어였어요. 그것도 강남에. 그러나 큰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제가 꿈꾸던 풍요가 헛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껏 개인 과외로 받아온 성적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아이들은 거친 말과 폭력, 게임 중독으로 다른 사람 중독으로 반항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딸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면서도 입만 열면 다 너희를 위해서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고난이 축복이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의 노력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았고 경제적 폭로가 안식이 아님이 깨달아졌습니다. 남편의 사업에도 드디어 사건이 찾아와서 주식도 안 되고 수입도 없어졌고 집으로 사무실까지 옮겨서 인터넷 주식을 선물 거래하는 일을 했지만은 드디어 다 망하고 망해서 생계를 위해서 중국집 우유 배달까지 해야 되고 이렇게 외국계 은행에 쫙 다니던 두 부부가 그럼에도 이제 교회 세팅으로 봉사하고 양육을 받으며 남편은 목자 직분까지 받아 목장 예배를 인도하기까지 했지만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아직까지도 목자를 하다 말다 하고 있어요. 이분이 세탁소에서 또 일하셔야 되니까 저는 남편의 부족만 보여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으려는 열심과 조급함으로 병적인 화를 내며 남편에게서 예배 안식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들고 아픈 영적으로 막히는 재앙과 진노의 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죽어지지 않는 내가 안식일에 참된 규례와 주님의 뜻을 깨닫도록 수고한 남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재물과 시간 모두를 내 마음대로 썼던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배의 감격과 눈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정도 돼야지 안식일을 지키나 봐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잘 되는 데는 자녀들이 속을 새겨주는 게 아주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자녀가 아니면 절대로 안 돌아왔을 것인데 지금은 오셔서 정말 온 교회를 잘 섬기고 자녀들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안식일은 꼭 지켜야 합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안식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부자라고서 지키지 못할 이유도 많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의사를 해도 개업했으니까 못 내고 또 많으니까 못 내고 돈 때문에 내고 못 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진노와 재앙이 옵니다. 구체적으로 안식하기 위해서 정말 내 자신의 이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문을 닫으셔야 합니다. 거룩한 지도자를 만나 꼭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 나 염려하자나도 나 염려하자나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안식일은 복 주시려고 제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일 때문에 쉬지 못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또 십일조와 주일 성수 못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참으로 거룩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 열심히 하늘을 찌르는 내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친척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성문 닫고 물건 파는 자를 삼가고 내 자신을 정결히 하며 거룩하게 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경우도 우리가 중심 잡는 한 사람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가도록, 정말 구원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 남편이 왜 안식이 없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남편을 믿게 해야 되는가? 믿게 해야 되는 것보다도 저 마음에 어떻게 하면 안식이 있을까? 자기 죄를 말씀으로 보지 못하니 안식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경제적 폭력이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남편을 통해서 너무나도 처절하게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 태어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십일조를 하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 남편의 안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걸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십일조를 드리지 않았을 때 하루아침에 다 쓸어가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돈을 가져가는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건장하던 남편 하루 만에 다 쓸어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편을 통하여서 제물로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이 십일조와 안식일이 회복되라고 이렇게 우리 남편을 번제로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 간증을 30여 년을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시대에 잠깐 왔다가 가는 이 역할을 제가 하는데, 정말 이 신앙이 회복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며 수천 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안식일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진노와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십일조 신앙도 반드시 지켜야 하며,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속에 안식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내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안식이 없는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식을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주일 아래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없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그렇게 안식일 시간이 신앙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을 하셔도 아버지 하나님 평생토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시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